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기 맛보 한이 이기는 방법. 이 모양은 지금 빅장을 피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 포가 요 사고만 바뀌면 빨리 이길 수가 있죠. 금방. 예, 이 병만 들어가면은 이기는데 이 포를 바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를 넘긴다. 이거 넘기면요. 뭐 지금 한수 쉬어도 되지만 이렇게 빅장을 불러버리면 다시 들어가면 원위 치고 이렇게 놓으면은 다시 와서 그렇다고 공이 오면은 예, 한수 쉬면은 이걸 넘길 수가 없어요. 빅장이라. 그렇죠? 그렇다고 뭐 이거 이게 들어오면은요. 이거 먹어버리면 뭐 이거는 못 이깁니다. 그래서 한수 쉬고 이 포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도 사하가 바뀌었다 해도 이 장군을 치면 내려가서 못 이깁니다. 이거 장군해도 올라오면은 못 이겨요. 이 포가 바뀌어 있어도 그래서 자 지금은요 아주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은 이 포가요 이 자리를 쏙 들어갑니다. 이 궁이 먹으면 안 돼요. 궁 먹으면 두 개가 다 이궁되면은 둘게 없죠. 예, 두 병이 이궁하면 끝나니까 이 포가 이렇게 왔을 때 이거 먹을 수가 없죠. 그렇다고 이렇게 피하면은 사가 이렇게 올라와서 포따리요. 이 사고만 바꾸면 끝나죠? 못 넘어가게 해도, 예, 이건 뭐, 못 넘어가게 할 수가 없죠? 그래서 이렇게만 바꿔놓으면은, 예, 왼쪽이나 오른쪽이나, 이 입궁을 하면 끝나죠? 예,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. 끝났죠?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수로 가는 게 깔끔하게 이기는 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